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3월 14일에 함께 합니다. 요즘 다리가 아파서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매일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올리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정말 몸이 건강할 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얻고 있는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정말 건강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가는 곳, 걸어가는 것조차 힘이 들어서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건강할 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생명은 내가 가질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들이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람의 일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힘을 얻어 그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을 듣는 것이,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이 곧 나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 그 근원은 그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물가에 있는 물입니다. 우물가에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죠. 모든 것이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선 육적인 목마름도 그렇고요. 또 혼의 목마름도 그렇습니다. 또한 영의 목마름도 모두가 다 우리는 뭔가 굶주려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고자 목마름을 해결해보자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받아 누려보고 가져보고 하지만 여전히 또 목마릅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주는 물과 우물물의 물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물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목마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는 물에 어떤 능력 때문에 내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이 이 물을 받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주는 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양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들은 제자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먹을 것을 놔두시고 다른 양식을 말합니다. 그럼 먹을 것이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게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물과 양식, 우리들을 채울 수 있고 우리들을 정말 이 삶을
이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린 무엇을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들이 만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을, 나의 욕심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목마릅니다. 또 다른 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끝없이 끝없이 갈증이, 끝없이 끝없이 배고픔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삶에는 분명히 갈증 없는, 배고픔이 없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에 배고픔 없이, 굶주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정말 신기하게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샘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은 양식, 곧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활기차게 생명력을 가지며 정말 그 고난의 길을, 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는 양식, 내가 주는 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곧 예수님의 그런 마음,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갈증 없이 배고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길입니다. 다른 일들로 다른 뜻으로, 다른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끝없이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 우리들은 정말 신기하게 내 갈증이 해결이 되어지고 배고픔이 해소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그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